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 안톤 체호프. 1장. 해변 산책로에 낯선 사람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았다. 작은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자라고 했다. 그때까지 얄타에 2주째 머물고 있어 그곳이 집처럼 익숙했던 드미트리 드미트리치 그로프는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기 시작했던 터였다. 그가 버니의 누각에 앉아있는데 머릿결이 아름다운 중간 키의 젊은 여자가 베레모를 쓰고 해변 산책로를 걷고 있는 것이 보였다. 포메라니아 종의 흰 개 한 마리가 뒤따르고 있었다. 그날 오후 그는 공원과 광장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그녀를 만났다. 그녀는 늘 혼자 산책했고 늘 같은 베레모를 썼으며 늘 같은 흰 개를 데리고 다녔다. 그녀가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고 모두가 그녀를 간단하게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이라고 불렀다. 그 여인이 남편이나 친구도 없이 여기에 혼자 있다면 우리가 서로 알고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 그로프가 생각했다. 그는 아직 40살이 안 되었지만 벌써 12살 된 딸이 있었고 두 아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그는 대학 2학년의 어린 나이에 결혼했다. 지금 그의 아내는 그보다 한 배 반쯤 더 나이 들어 보였다. 그녀는 짙은 눈썹에 키가 크고 자세가 꼿꼿했으며 성실하고 근엄한 여자였다. 자신이 지적이라고 말했고 실제로도 그런 편이었다. 그녀는 책을 많이 읽었고 표음식 철자법을 사용했으며 자기 남편을 드미트리라 부르지 않고 디미트리라고 불렀다. 그는 속으로 그녀가 무식하고 속이 좁고 지저분하다고 생각했으며 그녀가 두려워 집에 있기를 싫어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났던 터였다. 종종 다른 여자를 만났고 아마도 그런 이유로 거의 언제나 여자들을 험담했으며 자신이 보는 데서 여자들에 대해 토론이 벌어지면 여자를 열등한 종족이라 불렀다. 그는 자신이 쓰라린 경험을 통해 배운 바에 따르면 여자들을 내키는 대로 불러도 될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열등한 종족 없이는 단 이틀도 견디지 못했다. 남자들과 함께 있으면 따분하고 불편했다. 그래서 차갑고 무뚝뚝해졌다. 하지만 여자들과 함께 있으면 자신이 자유롭다고 느꼈고 그녀들에게 무엇이라 말할지 알았으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았다. 자신이 침묵할 때조차 마음이 편했다. 그의 외모와 성격과 전체적인 품성에는 여자들을 유혹해 자신을 좋아하게 하는 알 수 없는 매력이 있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 자신도 어떤 알 수 없는 힘으로 여자들에게 끌렸다. 몇 차례 반복된 정말 쓰라린 경험을 통해 그는 오래전에 터득한 게 있었다. 품이 있는 사람들, 특히 행동이 느리고 우유부단한 모스크바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은밀한 사귐은 처음에는 삶을 다채롭게 하는 가볍고 매력적인 모험으로 보이지만 반드시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고 마침내 상황은 참을 수 없는 단계로 발전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흥미로운 여자와 새로 만나면 그런 경험은 언제나 기억에서 사라지는 듯했고 그는 죽자 살자 그 만남에 매달렸다. 모든 것이 그저 단순하고 유쾌한 것만 같았다.
어느 날 저녁 그가 정원에서 식사하고 있는데 베레모를 쓴 여자가 천천히 다가와 옆 테이블에 앉았다. 그녀의 표정과 걸음걸이, 드레스, 머리 모양 등을 보고서 그는 그녀가 상류층의 여자이고 기혼자이며 얄타에는 처음 왔고 혼자 왔다는 사실을 알았다. 게다가 그녀가 그곳에서 따분해한다는 것도 알았다. 얄타 같은 곳에서 들리는 부도덕한 행동에 관한 이야기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다. 그는 그런 이야기를 경멸했다. 그런 이야기 대부분은 기회만 있으면 자신도 기꺼이 그런 일을 저지를 준비가 된 인간들이 꾸며댄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여자가 세 걸음쯤 떨어진 옆자리에 앉자 그런 손쉬운 정복과 등산 여행에 관한 이야기가 그에게 떠올랐고 빠르고 덧없는 연애에 관한 솔깃한 생각, 이름도 알지 못하는 여자와의 로맨스에 관한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포메라니안에게 달래듯 손짓했고 개가 자기에게 다가오자 개에게 손가락을 흔들었다. 포메라니안이 으르렁거렸다. 그로프는 개에게 다시 손가락을 흔들었다. 여자가 그를 보더니 곧바로 눈길을 아래로 떨어뜨렸다. 물지는 않아요. 그녀가 말하고 얼굴을 붉혔다. 뼈를 하나 주어도 될까요? 그가 물었다. 그리고 그녀가 머리를 끄덕이자 그가 정중하게 물었다. 얄타에 오래 계셨습니까? 5일간요. 저는 여기서 벌써 2주째 빈둥거리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시간은 빠르네요. 하지만 여긴 따분해요. 그를 바라보지 않고 그녀가 말했다. 대개들 여기가 따분하다고 말하죠. 사람들은 벨료프나 지드라 같은 곳에 살면서 따분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오면 불평합니다. 오, 너무 따분해. 오, 시시해.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그라나다에서 온 줄 알죠. 그녀가 웃었다. 이어서 둘은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말없이 먹기를 계속했다. 하지만 식사를 마치고 그들은 나란히 걸었다. 둘 사이에 자유롭고 여유 있는 사람들의 가벼운 농담이 오갔다. 그들에게는 목적지가 어딘지 화제가 무엇인지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바다의 이상한 빛에 관해 이야기하며 걸었다. 바닷물은 부드럽고 따뜻한 라일락 빛이었고 그 위에 달이 비쳐 금빛줄을 긋고 있었다. 뜨거운 낮에 이어진 무더운 밤기운 이야기를 했다. 그로프는 그녀에게 자기가 모스크바에서 왔으며 문학으로 학위를 받았지만 은행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기가 오페라 가수로 훈련받다가 포기한 것과 모스크바에 집을 두 채 소유하고 있다는 것도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페테르부르크에서 자랐지만 2년 전에 결혼하고 나서는 SC에 산다는 것과 그녀가 얄타에서 한 달간 묵을 예정이라는 것, 그녀와 마찬가지로 휴가가 필요한 남편이 와서 그녀를 데려갈 예정이라는 것 등을 알아냈다. 그녀는 남편이 왕실에서 일하는지 아니면 지방의회에서 일하는지 잘 모른다며 자신의 무지에 재미있어 했다. 그로프는 그녀의 이름이 안나 세르게예브나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나중에 그는 호텔 자기 방에서 그녀를 생각했다.
그녀가 틀림없이 다음 날에도 자기를 만나리라 생각했다. 그래야만 했다. 침대에 누워서 그는 그녀가 최근까지 자신의 딸처럼 수업을 듣는 여학생이었음을 생각했다. 그는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그녀의 태도와 웃음에서 명백히 드러난 수줍음과 서툼을 떠올렸다. 그녀도 알만한 비밀스런 동기를 가지고 누군가가 뒤따르고 관찰하고 말을 거는 환경에 홀로 있어 본 것은 평생 처음이었음이 틀림없었다. 그는 그녀의 가느다랗고 섬세한 목과 사랑스런 회색 눈을 떠올렸다. 아무튼 그 여자에게는 뭔가 애처로운 점이 있어. 그는 생각하며 잠이 들었다. 2장. 그들이 서로 알게 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날은 휴일이었다. 거리에서는 바람이 먼지를 휘감아 돌리고 사람들의 모자를 날렸지만 방 안은 찌는 듯이 더웠다. 갈증나는 날이었다. 그로프는 가끔 누각으로 들어가 안나 세르게예브나에게 시원한 시럽이나 얼음물을 마시라고 권했다. 사람들은 너무 더워 어쩔 줄 몰랐다. 저녁이 되어 바람이 조금 약해지자 그들은 증기선이 들어오는 것을 보려고 부두로 나갔다. 항구 주변에 많은 사람이 걷고 있었다. 그들은 누군가를 마중하려고 꽃다발을 들고 모였다. 잘 차려입은 얄타 사람들에게 두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나이든 여자들이 젊은 여자처럼 차려입었다는 것과 장군이 유난히 많다는 것이었다. 바다가 거칠었던 탓에 증기선이 늦어져 해가 진 후에야 도착했고 배를 부두에 대려고 방향을 돌리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 안나 세르게예브나는 아는 사람을 찾는 듯 오페라 글라스를 눈에 대고 증기선과 승객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눈을 반짝이며 그로프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말을 많이 했고 서로 관련 없는 질문을 해댔으며 다음 순간 자기가 무엇을 물었는지 잊어버렸다. 그러다 붐비는 인파 속에서 오페라 글라스를 떨어뜨렸다. 축제 인파가 흩어지기 시작했다. 날이 어두워서 사람들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 바람은 완전히 멎었지만 그로프와 안나 세르게예브나는 여전히 증기선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서 있었다. 안나 세르게예브나는 이제 조용해졌는데 그로프를 보지 않고 꽃냄새를 맡고 있었다. 오늘 저녁엔 날씨가 조금 낮군요. 그가 말했다. 이제 어디로 갈까요? 어딘가로 드라이브나 할까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다가 갑자기 그녀의 몸에 팔을 두르고 그녀의 입술에 키스했다. 그리고 그녀의 코에서 나오는 습기와 꽃향기를 호흡했다. 그는 혹시 누가 자기들을 보지나 않았나 하는 걱정이 들어 곧바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당신의 호텔로 갑시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둘은 급히 걸었다. 방은 통풍이 안 되었고 그녀가 일본인 가게에서 산 향수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로프는 그녀를 보며 생각했다. 살다 보니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는 건. 그는 과거에 만났던 부주의하면서도 성격 좋은 여자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 여자들은 기꺼이 사랑했고 비록 짧은 행복이었지만 그것을 가져다 준 그에게 감사했다. 그의 아내와 같은 부류의 여자도 있었다. 그런 여자들의 사랑에는 그 어떤 진정한 감정도 없었다. 그것이 사랑이나 정열 따위가 아니고 뭔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암시하듯 불필요한 미사 요구를 뽐내며 발작적으로 늘어놓았다. 그리고 두세 명의 매우 아름답고 차가운 여자가 있었다. 그는 그들의 얼굴에서 얼핏얼핏 탐욕의 표정을 보았다. 인생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많은 것을 움켜쥐려는 고질적인 욕망이었다. 그 여자들은 변덕스러웠고 무분별했고 오만했고 우둔했던 데다 아주 젊지도 않았다. 그 여자들에 대한 그루프의 마음이 식었을 때 그들의 아름다움은 오히려 그의 증오심을 부추겼다. 그들의 속옷 장식이 그의 눈에 물고기 비늘처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아직 수줍음이 있었고 경험 없는 젊음이 보여주는 서툴고 어색한 느낌이 있었다. 누군가 갑자기 문을 두드리기라도 한 듯 놀라 소스라치는 느낌도 있었다. 둘 사이에 일어난 일에 대한 안나 세르게예브나, 즉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의 태도는 매우 심각하고 약간 독특했다. 그것이 자신의 타락이며 그래서 이상하고 부적절하다고 여기는 듯했다. 그녀가 머리를 수그리니 얼굴이 흐려진 것 같았다. 긴 머리가 양옆으로 슬프게 축 늘어졌다. 옛날 그림에 나오는 죄지은 여자 같은 낙담한 자세로 생각이 잠겼다. 그건 잘못된 일이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먼저 당신이 저를 경멸할 거예요. 식탁 위에 수박이 있었다. 그로프는 스스로 한 조각 잘라서 천천히 먹기 시작했다. 그리고 적어도 30분 동안 그들은 말이 없었다. 안나 세르게예브나는 애처로워 보였다. 그녀에게는 인생을 별로 경험하지 못한 착하고 단순한 여자의 순수함이 있었다. 테이블 위에서 타고 있는 외로운 촛불이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빛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녀는 매우 불행한 것이 분명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을 경멸할 수 있겠어요? 그로프가 물었다. 당신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군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녀가 말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무서워요. 당신이 용서받아야 한다고 느끼나 보군요. 용서라고요? 아니요. 저는 저급하고 나쁜 여자예요. 저 자신을 경멸해요.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속인 것은 제 남편이 아니라 저 자신이에요. 이번뿐이 아니에요. 저는 오랫동안 자신을 속여왔어요. 제 남편은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지만 제복 입은 하인이에요. 저는 그가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그의 일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가 하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와 결혼했을 때 저는 20살이었어요. 고통스러울 정도로 호기심이 강했어요. 더 나은 무언가를 원했어요. 다른 삶이 있을 거야. 자신에게 속삭였어요. 저는 살기를 원했어요. 살기를. 호기심이 저를 태워버렸어요. 당신은 이해 못해요. 하지만 신께 맹세코 저는 저 자신을 억제할 수 없었어요. 저에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저를 억제할 수 없었어요. 남편에게 제가 아프다고 했고
그래서 여기에 왔어요. 여기서 저는 미친 사람처럼 정신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모든 사람이 경멸하는 저속하고 불결한 여자가 되었어요. 그로프는 이미 그녀의 말에 지루해졌다. 그는 그 천진한 말투와 뜻밖의 듣게 되는 부적절한 후회의 말에 짜증이 났다. 눈에 눈물이 고여있지 않았다면 농담하거나 연기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해할 수 없군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죠? 그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힘주어 눌렀다. 저를 믿어주세요. 제발 믿어주세요. 부탁드려요. 그녀가 말했다. 저는 순수하고 정직한 삶을 사랑해요. 죄악을 싫어한다고요.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단순한 사람들은 말하죠. 악마가 날 유혹했어요. 제가 지금 저 자신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쉬, 그만해요. 그가 속삭였다. 그는 그녀의 겁먹은 시선이 고정된 것을 보며 그녀에게 키스하고 애정어린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가 점차 마음을 가라앉히고 명랑한 기분을 되찾았다. 둘은 웃기 시작했다. 나중에 그들이 밖으로 나갔을 때 해변 도로에는 사람이 없었다. 사이프러스가 있는 그 도시는 죽은 듯한 분위기였지만 바다는 아직 해안선에서 시끄럽게 부서지고 있었다. 바지선 한 척만이 파도 위에서 흔들거렸고 그 위에서 등불 하나가 졸린 듯 깜빡였다. 그들은 영업용 마차를 잡아타고 오레안다로 갔다. 방금 홀에서 당신의 성을 알게 되었어요. 게시판에 적혀 있더군요. 폰 디더리츠라고요. 그로프가 말했다. 남편이 독일인인가요? 아니에요. 그의 할아버지가 독일인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러시아 정교도예요. 오레안다에서 그들은 교회로부터 멀지 않은 벤치에 앉아서 조용히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아침 안개 탓에 얄타는 보이지 않았다. 흰 구름이 산꼭대기에 걸쳐서 움직이지 않았다. 나뭇잎은 미동도 없었고 메뚜기만 울어댔다. 저 밑에서 올라오는 바다의 단조롭고 공허한 소리가 우리를 기다리는 영원한 잠과 평화에 관해 말하는 듯했다. 그 소리는 얄타와 오레안다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에도 그렇게 들렸으리라. 그 소리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더는 존재하지 않을 미래에도 똑같이 무심하고 단조로우리라. 이 불변성에 우리 모두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 완벽한 무관심에 아마도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서약과 땅 위에서 끊임없이 약동하는 생명의 서약, 완벽을 향한 끊임없는 진보의 서약이 숨어 있으리라. 여명을 받아 그토록 사랑스러워 보이는 젊은 여자 옆에 앉아 바다와 산과 구름과 하늘의 매혹적인 분위기에 넋을 잃고 그로프는 생각했다. 우리 인간의 존엄과 우리 존재의 더 높은 목표를 잊은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저지르는 것들을 제외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 인간의 존엄과 우리 존재의 더 높은 목표를 잊은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저지르는 것들을 제외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가. 경비원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다가와서 그들을 보더니 돌아갔다. 그런 사소한 일조차 신비롭고 아름다웠다. 테오도시아에서 증기선이 왔다. 날이 이미 밝아져서 등불은 끈 상태였다. 플리페, 이슬이 있어요. 안나 세르게예브나가 침묵 끝에 말했다. 그렇군요.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그들은 시내로 돌아왔다. 이후로 그들은 매일 12시에 해안길에서 만나 점심과 저녁을 함께 먹고 산책하며 바다를 찬양했다. 그녀는 잠을 잘 자지 못해 심장이 거칠게 뛴다고 불평했다. 같은 질문을 반복했고 질투심에 고통받는가 하면 그가 자기를 충분히 존중해 주지 않는다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다. 종종 광장이나 정원에서 그들 가까이에 사람이 없을 때면 갑자기 그가 그녀를 끌어안고 정열적으로 키스했다. 극단적인 게으름, 누가 볼까 두려워 주위를 두리번거려야 하는 대낮의 키스, 더위, 바다 내음, 계속해서 그의 앞을 오가는 게으르고 잘 차려입고 잘 먹는 사람들의 영향으로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안나 세르게예브나에게 그녀가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인지 말해주었다. 그는 넘치게 정열적이었고 그녀 옆에서 한 걸음도 떨어지지 않으려 했다. 반면 그녀는 종종 생각에 잠기기도 했고 그를 졸라서 그가 그녀를 존경하지도 않고 눈꽃만큼도 사랑하지 않으며 그저 평범한 여자 중 하나로 생각할 뿐이라고 고백하도록 강요했다. 최근에 거의 매일 저녁 그들은 도시 어딘가로 드라이브했다. 오레안다에 갈 때도 있었고 폭포에 갈 때도 있었다. 유람은 언제나 성공적이었다. 풍경은 변함없이 장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그들은 그녀의 남편이 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남편은 자기 눈에 이상이 생겨 오지 못한다고 편지를 보내왔고 아내더러 될 수 있으면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다. 안나 세르게예브나는 돌아가려고 서둘렀다. 제가 떠나다니 잘된 일이에요. 그녀는 그로프에게 말했다. 운명의 조화를 받게요. 그녀는 마차로 역까지 갔고 그도 그녀와 함께 갔다. 그들은 종일 마차를 탔다. 그녀가 급행열차에 자기 칸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두 번째 벨이 울렸을 때 그에게 말했다. 당신 얼굴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한 번만 더요. 됐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만 너무 슬퍼서 마치 아픈 것처럼 보였다. 얼굴이 떨리고 있었다. 당신을 잊지 않고 늘 생각할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신이 함께 하시길 빌어요. 행복하세요. 저를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요. 우린 영원히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해요. 우린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럼 신이 함께 하길 빌어요. 기차가 빠르게 멀어졌다. 곧 불빛이 보이지 않게 되었고 1분 뒤에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달콤하고 바보 같은 환상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려고 모든 것이 사전에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았다.
플랫폼에 홀로 남아 멀리 어두운 공간을 응시하며 그로프는 메뚜기 우는 소리와 전신선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막 잠에서 깬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자기 인생의 또 하나의 에피소드 혹은 모험이 추가되었고 그건 역시 끝났으며 추억 외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감회에 젖었다. 감정이 격해졌고 슬펐으며 약간의 후회도 느꼈다. 이제 다시 못 만날 그 젊은 여자는 그와 만나는 동안 행복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에 대해 진정으로 따뜻하고 다정하게 대했지만 그의 태도와 그의 말투, 그의 애무에는 약간이나마 냉소적인 기색이 있었다. 그것은 여자보다 두 배나 나이가 많은 행복한 남자의 조잡한 우월감이었다. 그녀는 늘 그가 친절하고 비범하고 고상하다고 했다. 확실히 그는 실제와 다른 모습으로 그녀에게 비쳤고 고의는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녀를 속인 것이었다. 여기서는 벌써 가을 냄새가 풍겼다. 쌀쌀한 저녁이었다. 나도 북쪽으로 갈 때가 되었군. 그로프가 플랫폼을 떠나며 생각했다. 딱 좋은 시간이야. 3장. 모스크바의 집에서는 모든 것이 겨울의 일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난로가 피워졌고 아침에 아이들이 밥을 먹고 학교 갈 준비를 할 때도 날이 아직 밝지 않아 보모가 호롱불을 켜야 했다. 이미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다. 첫눈이 내려 처음으로 썰매를 타는 날에는 하얀 대지와 하얀 지붕을 보는 것이 즐겁고 부드럽고 달콤한 숨을 들이쉬는 것도 즐겁다. 계절은 젊은 날의 추억을 불러온다. 허옇게 서리가 덮인 늙은 라임나무와 자작나무가 친절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이프러스나 종려나무보다 그런 나무들이 사람의 마음에 더 가깝다. 그 옆에서 사람들은 바다와 산을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로프는 모스크바 태생이었다. 그는 서리가 아름답게 내린 어느 날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그가 모피코트를 입고 따뜻한 장갑을 낀 채 페트로브카 거리를 거닐 때나 토요일 저녁에 벨이 울리는 소리를 들을 때면 최근의 여행에서 그가 보았던 모든 장소가 시시하게 느껴졌다. 조금씩 조금씩 그는 모스크바의 생활에 젖어갔다. 하루에 세 개의 신문을 탐욕스럽게 읽으면서도 자기는 원칙적으로 모스크바의 신문을 읽지 않는다고 떠벌렸다. 레스토랑이나 클럽, 만찬 모임, 각종 기념식 등에 몹시 가고 싶어졌고 저명한 변호사들과 화가들을 초대해 접대하거나 의사 클럽에서 교수들과 카드놀이를 하며 우쭐함을 느꼈다. 이미 식욕이 늘어 소금에 절인 생선과 양배추를 접시 가득 먹어치웠다. 그는 한 달이 지나기 전에 안나 세르게예브나의 모습이 안개에 쌓인 듯 희미하게 변하고 다른 여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따금 애처로운 미소를 띠고 꿈속에서나 자기를 찾아오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었는데도 안나 세르게예브나에 관한 모든 것이 바로 전날 헤어진 것처럼 기억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었다. 그의 기억은 점점 더 생생하고 또렷해졌다. 조용한 저녁에 서재에 앉아
아이들이 학습을 준비하며 떠드는 소리를 들을 때나 레스토랑에서 노래나 오르간 연주를 들을 때, 폭풍이 굴뚝을 스치는 소리를 들을 때면 갑자기 모든 것이 머리에 떠올랐다. 부두에서 일어났던 일, 산에 안개가 자욱했던 이른 아침 풍경, 테오도시아에서 온 증기선, 그녀와의 키스 등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는 긴 시간 자기 방에서 오락가락하며 그 모든 것을 떠올리고 미소 지었다. 이어서 그의 기억은 꿈으로 나타났고 그의 공상 속에서 과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과 뒤섞였다. 꿈속에서 안나 세르게예브나가 그를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그림자처럼 어디에나 그를 따라다니며 그 앞에 어른거렸다. 눈을 감으면 그녀가 마치 그 앞에 살아있는 것처럼 모습을 나타냈다. 그 모습은 전보다 더 사랑스럽고 더 젊고 더 부드러웠다. 그는 자기 자신도 얄타에 있었을 때보다 더 멋있어졌다고 상상했다. 저녁에 그녀는 책장과 벽난로, 방구석 등에서 그를 엿보았다. 그녀의 숨소리가 들렸고 그녀의 드레스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거리에서 그는 여자들을 유심히 바라보며 그녀와 닮은 사람을 찾으려 했다. 그는 누군가에게 기억을 털어놓고 싶은 강렬한 욕망으로 고통받았다. 하지만 집에서 그의 사랑을 말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밖에도 그럴 만한 사람이 없었다. 자기 집의 세입자에게도 은행의 동료 직원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게다가 이야기할 게 뭐가 있단 말인가? 그는 사랑에 빠진 것인가? 그와 안나 세르게예브나 사이의 관계에 아름답고 시적이거나 교훈적이거나 하다못해 단순히 흥미로운 것이라도 있었던가? 모호하게 사랑과 여자에 관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을 것이다. 그의 아내만이 검은 눈썹을 찔룩이며 말할 것이다. 난봉꾼 역할은 당신에게 맞지 않아, 디미트리. 어느 날 저녁, 의사클럽에서 함께 카드놀이를 하던 어느 관리와 밖으로 나오면서 그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내가 얄타에서 얼마나 매력적인 여자와 사귀었는지 당신이 알면 좋았을 텐데. 그 관리는 자기 썰매 타고 멀어졌지만 갑자기 돌아보며 소리쳤다. 드미트리! 드미트리치! 왜요? 오늘 저녁 당신이 오랐어요. 철갑상어가 맛이 너무 강하더라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루프는 그 평범한 말에 화가 났다. 품이 없고 불결한 말로 들렸다. 야만적인 태도, 야만적인 사람들이다. 실로 무의미한 밤과 지루하고 무미건조한 나날들이다. 광적인 카드놀이, 복식, 포금, 늘 같은 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대화, 늘 같은 것들에 대한 쓸모없는 추구가 사람들의 귀중한 시간과 정열을 흡수해버린다. 그리고 마침내 천박하고 단순하며 무가치하고 하찮은 삶만이 남는다. 거기서 벗어날 방법은 없다. 마치 정신병원이나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로프는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분노에 차 있었다. 다음날 종일 두통에 시달렸다. 그날 밤 역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그는 침대에 일어나 앉아 생각하다가 일어서서 방 안을 오락가락했다. 아이들 때문에 짜증이 났고
은행일에 짜증이 났다.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았고 무슨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12월 휴가에 그는 여행을 준비했다. 자기 아내에게는 한 젊은 친구를 위해 처리할 일이 있어 페테르부르크로 간다고 했다. 그리고 S시를 향해 출발했다. 무엇하러? 그는 자신을 잘 알지 못했다. 안나 세르게예브나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 가능하면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다. 그는 아침에 S시에 도착해서 호텔 특등실을 잡았다. 바닥에 군복 같은 회색 텐트천이 깔려 있었고 책상에는 먼지를 뒤집어서 회색으로 보이는 잉크 스탠드가 있었다. 말에 탄 채 모자를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의 조각상이 스탠드를 장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머리가 없었다. 호텔의 짐꾼이 그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었다. 폰 디더리츠는 곤차르니 거리에 있는 자기 소유의 집에 살았고 그곳은 호텔에서 멀지 않았다. 그 사람은 부자였고 호화스럽게 살았으며 말도 기르고 있었다. 도시의 모든 사람이 그를 알고 있었다. 짐꾼은 그의 이름을 드리디리츠라고 발음했다. 그로프는 바로 곤차르니 거리로 가서 그 집을 찾았다. 집 바로 맞은편에는 모슬바가 장식한 긴 회색 울타리가 있었다. 누구든 저런 울타리는 싫어하겠군. 울타리에서 그 집 창문까지, 다시 창문에서 울타리까지 눈으로 헤아려 보며 그로프가 생각했다. 그는 생각했다. 오늘은 휴일이니 남편이 집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 집으로 들어가 그녀를 놀라게 하는 것은 요령없는 짓이다. 그가 쪽지를 보낸다 해도 그게 남편 손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모든 것을 망친다. 제일 나은 방법은 기회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울타리 옆으로 거리를 오락가락하며 기회를 기다렸다. 한 거지가 대문으로 들어가니 개가 달려드는 것이 보였다. 한 시간 후 피아노 소리가 들렸는데 작고 희미했다. 아마도 안나 세르게예브나가 연주하는 것이리라. 갑자기 앞문이 열리더니 한 늙은 여자가 밖으로 나오고 낯익은 흰 포메라니아가 그 뒤를 따라 나왔다. 그로프는 개를 부를 뻔했으나 가슴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고 너무 흥분하는 바람에 개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이리저리 걸으며 회색 울타리를 점점 더 미워하게 되었다. 그때쯤이면 안나 세르게예브나가 그를 잊고 이미 다른 사람과 즐기고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아침부터 밤까지 저 빌어먹을 울타리 말고는 아무것도 볼 게 없는 젊은 여자에게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짜증스러웠다. 그는 호텔 방으로 돌아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소파에 오랫동안 앉아있다가 긴 잠을 잤다. 이건 정말 멍청하고 성가신 일이야. 그는 잠을 깨어 어두운 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벌써 저녁이 되었다. 어쩐 일인지 여기서는 잠을 푹 잤군. 밤엔 뭘 하지? 그는 병원에서나 볼 수 있는 값싼 회색 모포가 덮인 침대에 앉아 화가 나서 자신을 조롱했다.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은 이제 그만. 몸도 이제 그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
다음 날 아침 역에서 큰 글씨로 인쇄된 포스터 하나가 눈에 띄었다. 게이샤가 초연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생각 끝에 극장으로 갔다. 그녀가 초연을 보러 갈 가능성이 매우 커. 그는 생각했다. 극장은 만 원이었다. 지방의 극장이 모두 그렇듯이 샹들리에 위에 안개가 끼어 있었고 맨 위층 관람석은 시끄럽고 어수선했다. 앞줄에는 그 지역 멋쟁이들이 뒷짐을 지고 서서 공연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사의 좌석에는 지사의 딸이 모피 목도리를 두른 채 앞자리에 앉아 있었고 지사 본인은 겸손하게 커튼 뒤에 숨어 있어 손밖에 보이지 않았다. 악단이 오랫동안 악기의 음정을 맞추고 있었다. 무대의 커튼이 흔들거렸다. 청중이 들어와서 자기 좌석을 잡는 동안 그로프는 그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안나 세르게예브나도 들어왔다. 그녀는 세 번째 줄에 앉았다. 그녀를 보자 그로프의 심장이 조여들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자신에게 그렇게 가깝고 그렇게 소중하며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그녀 말고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 몸집이 작아 두드러져 보이지도 않는 그녀가 평범한 오페라 글라스를 손에 든 채 시골 군중 속에 묻혀있던 그녀가 지금 그의 삶 전체를 채웠다. 그녀는 곧 그의 슬픔이고 그의 기쁨이었다. 그가 바라는 유일한 행복이었다. 그는 형편없는 시골 바이올린으로 구성된 삼류 오케스트라의 소리를 들으며 그녀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생각했다. 생각하며 꿈꾸었다. 짧은 구렛나루 신하고 키가 큰 젊은 남자가 구부정한 자세로 안나 세르게예브나와 함께 들어와 그의 옆자리에 앉았다. 그는 발걸음을 뗄 때마다 머리를 끄덕여 마치 계속 인사하는 것처럼 보였다. 얄타에서 그녀가 비참한 기분에 사로잡혀 하인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틀림없이 이 사람이리라. 그러고 보니 기다란 그의 모습과 구렛나루, 약간 벗겨진 그의 머리에서 정말 하인의 비굴함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했다. 그의 미소는 알랑거리는 듯했고 그의 단춧 구멍에는 웨이터가 달고 다니는 번호표를 닮은 식별 배지가 달려 있었다. 첫 번째 쉬는 시간에 남편이 담배 피우러 자리를 떴다. 그녀는 좌석에 홀로 남아 있었다. 역시 좌석에 남아있던 그로프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억지로 웃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얘졌고 공포에 질려 다시 한번 보더니 자기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오페라 글라스를 꽉 움켜쥐었다. 실신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았다. 둘 다 말이 없었다. 그녀는 앉아 있었고 그는 그녀가 당황하는 모습에 놀라 감히 그녀 곁에 앉지 못했다. 바이올린과 플루트가 조율을 시작했다. 그는 갑자기 깜짝 놀랐다. 박스 좌석의 모든 관객이 그들을 보고 있을 것 같았다. 그녀가 일어나 재빨리 문으로 갔다. 그는 그녀를 따라갔고 둘은 정신없이 통로를 따라 걷고 여러 계단을 오르내렸다. 법조인과 학자, 제복을 입고 배지를 단 공무원 등이 그들의 눈을 스쳐 지나갔다. 귀부인들이 보였고 옷걸이에 걸린 모피코트가 보였다. 담배 연기가 그들에게 뿜어져 역겨운 냄새를 풍겼다. 그로프는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끼며 생각했다. 오 하나님, 여기 이 사람들과 이 오케스트라는 왜? 바로 그 순간, 그는 전에 자신이 역에서 안나 세르게예브나를 배웅할 때 이미 모든 것이 끝나 둘이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을 떠올렸다. 하지만 끝난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계단식 관람석이라고 쓰인 좁고 어두컴컴한 계단 위에서 그녀가 멈추었다. 얼마나 놀랐다고요? 아직도 당황한 채 창백한 그녀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얼마나 놀랐다고요? 죽는 줄만 알았어요. 왜 오셨어요? 왜요? 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안나. 이해해 주세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서둘러 말했다. 제발 이해해 주셔야 해요. 그녀는 두려움과 애원과 사랑이 담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머릿속에 더 생생하게 담아 놓으려는 듯 빤히 바라보았다. 저는 몹시 불행해요. 그녀가 경계심을 풀고 말했다. 그동안 밤낮으로 당신 생각만 했어요. 당신 생각으로 겨우 살아요. 당신을 잊고 싶어요. 잊고 싶다고요. 하지만 왜 오셨나요? 그들 바로 위에 층계참에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며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그로프에게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안나 세르게예브나를 끌어안고 볼과 손에 키스하기 시작했다. 당신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냐고요? 그녀는 겁에 질려 그를 밀어내며 외쳤다. 우리는 미쳤어요. 오늘 가세요. 당장 가세요. 모든 성스러운 존재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빌어요. 당신에게 애원해요.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당신은 가셔야 해요. 안나 세르게예브나가 계속 속삭였다. 듣고 있어요, 드미트리 드미트리치? 제가 모스크바로 가서 당신을 만날게요. 전 행복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비참해요. 앞으로도 결코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저를 더 고통스럽게 하지 마세요. 제가 모스크바에 갈 것을 맹세해요. 하지만 지금은 헤어져요.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당신, 우린 헤어져야 해요.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놓고 재빨리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힐끗 돌아보는 그녀의 눈을 보고 그는 그녀가 정말 불행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로프는 잠시 그곳에 서서 귀를 기울이다. 모든 소리가 잠잠해지자 코트를 찾아 입고 극장을 떠났다. 4장. 안나 세르게예브나가 모스크바로 그를 만나러 오기 시작했다. 두세 달에 한 번씩 그녀는 남편에게 내과 증상에 관해 의사와 상담하러 간다고 말하고 SC를 떠났다. 남편은 반신반의했다. 모스크바에서 그녀는 슬로비안스크 바자르 호텔에 투숙하고 곧바로 그로프에게 심부름꾼을 보냈다. 그로프는 그녀를 보러 갔고 모스크바에서 그 누구도 그것을 몰랐다. 어느 겨울날 아침 그가 그런 식으로 그녀를 보러 가고 있었다. 가는 길에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려고 함께 걷고 있었다. 학교는 아직 학기 중이었다. 크고 축축한 눈망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어느 전보다 기온이 3도나 높은데 눈이 내리네. 그로프가 딸에게 말했다.
눈이 녹을 만큼 기온이 높은 것은 지표면 가까이에서만 그래. 대기층 높은 곳에서는 온도가 사뭇 달라. 근데 왜 겨울에는 천둥, 번개가 없는 거야, 아빠? 그는 그것도 설명해 주었다. 그는 딸과 이야기하는 내내 그녀와 만나는 일을 생각했다. 아무도 그 일을 모른다. 앞으로도 모를 것이다. 그는 두 개의 삶을 살았다. 하나는 공개적인 삶이었다. 관심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보이고 알려진 삶이었다. 친구들의 삶과 마찬가지로 진실과 거짓이 적당히 섞인 삶이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삶이었다. 흥미진진할 뿐 아니라 그에게 본질적이면서 매우 가치 있는 모든 것, 그가 자신을 속이지 않고 성실해지도록 도와주는 모든 것, 그의 삶에 알맹이가 된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여러 조건에 우연하고도 이상한 결합을 통해 타인의 눈에 띄지 않도록 감추어졌다. 그리고 진실을 숨기도록 도와주는 가면과 모든 거짓은 공개되었다. 예를 들면 은행에서의 모든 업무라던가 클럽에서 진행되는 토론, 그가 열등한 종족이라 경멸한 여자들, 기념행사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하는 것 등이 거기에 속했다. 그는 자신의 잣대로 타인을 판단했다. 직접 본 것을 믿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밤의 장막 안에서, 비밀이라는 덮개 아래서 자신들의 진정한 삶, 가장 흥미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믿었다. 모든 개인적인 삶은 비밀리에 유지되었다. 좀 배웠다는 인간들이 사생활의 비밀을 존중하는 일에 그토록 골몰하는 이유가 부분적으로는 여기에 있었다. 딸을 학교에 들여보내고 그로프는 슬로비안스키 바자르로 갔다. 그는 모피코트를 아래층에 벗어두고 계단을 올라가 방문을 가볍게 노크했다. 그가 좋아하는 회색 드레스를 입고 여행과 불안감으로 지친 안나 세르게예브나가 전날 저녁부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창백했다. 그를 바라보았지만 웃지 않았다. 그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의 가슴에 쓰러지듯 안겼다. 적어도 2년은 만나지 못한 듯 그들의 키스는 느리고 길었다. 거기서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그가 물었다. 새로운 소식이 있어요? 기다리세요. 바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녀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울고 있었던 것이다. 그에게서 몸을 빼고 손수건으로 눈 주위를 눌렀다. 실컷 울기 하자. 난 앉아서 좀 기다리고. 그가 그렇게 생각하며 안락 의자에 앉았다. 이어서 그는 배를 울려 차를 주문했다. 그가 차를 마시는 동안 그녀는 그에게 등을 돌린 채 창가에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무척이나 힘들다는 비참한 생각에 감정이 북받쳐 울고 있었다. 그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도록 도둑처럼 몰래 만나야만 했다. 그들의 삶이 산산이 부서진 것 아닌가? 자, 그만 울어요. 그가 말했다. 그들의 이 사랑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고 그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 그에게는 확실해 보였다. 안나 세르게예브나는 점점 더 그에게 마음이 기울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끔찍이 좋아했다. 그녀에게 그 사랑이 언젠가 끝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더구나 그녀는 그런 말을 믿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끌어안고 기분을 달래주는 애정어린 말을 했다. 그 순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의 머리는 이미 회색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자기가 지난 몇 년 동안 그렇게나 늙었고 그렇게나 외모가 퇴화했다는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가 손을 얹고 있는 그녀의 어깨는 떨고 있었지만 따뜻했다. 여전히 따뜻하고 아름다웠지만 아마 머지않아 자신처럼 빛을 잃고 시들기 시작할 이 생명체에 동정을 느꼈다. 그녀는 왜 그를 그토록 사랑했는가? 여자들에게 그는 늘 실제와 다르게 비쳤다. 그들은 그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상상이 만들어낸 남자를 사랑했다. 그들은 그런 남자를 평생 찾아 헤맸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네가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도 그들은 여전히 그를 사랑했다. 그들 중 누구도 그와 함께하며 행복하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가 그들과 가까워지고 함께하다가 헤어졌지만 그는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다. 그의 감정을 무어라 불러도 좋지만 사랑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의 머리가 회색으로 변한 지금에 와서야 그는 진정 올바른 사랑에 빠졌다. 평생 처음으로. 안나 세르게예브나와 그는 매우 가까운 피부치처럼 남편과 아내처럼 소중한 친구처럼 서로 사랑했다. 그들에게 서로의 존재가 운명 그 자체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에게 왜 아내가 있고 그녀에게 왜 남편이 있는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사람에게 잡혀서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도록 강요된 한 쌍의 철새와 같았다. 그들은 서로의 부끄러운 과거를 용서했고 현재의 모든 것을 용서했다. 그들의 사랑이 두 사람 모두를 변하게 했다고 느꼈다. 과거에 기분이 우울할 때면 그는 머리에 떠오르는 여러 논리로 자신을 위로했지만 이제 그는 논리 따위에 관심이 없어졌다. 대신 깊은 동정을 느꼈다. 진실해지고 싶었고 친절해지고 싶었다. 울지 말아요, 당신. 그가 말했다. 울 만큼 울었어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이제 이야기를 합시다. 계획을 세우자고요. 그들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긴 시간을 보냈다. 비밀스럽게 만나며 남을 속이는 일과 서로 다른 도시에 살면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는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야기했다. 어떻게 하면 이 견디기 어려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가 머리를 감싸쥐며 물었다. 어떻게? 곧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았고 새롭고 멋진 삶이 시작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아직 멀었고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은 이제 겨우 시작되고 있을 뿐이라는 것도 분명했다.